부산이 20년 동안 어떻게 됐나? 계속 추락뿐이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엉망진창이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형국이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 못 살겠다는 판인데 부산시장 선거 나온 분들이 그동안 뭘 했나? 시민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받을 때 우산을 씌워준 적 있나? 같이 비를 맞은 적이 있나? 박명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7일 낮 12시 여는 호라살과로 부산일보 닫는 호라살과로 주최로 열린 매운맛 인터뷰에서 못난 소나무론을 제기했다. 부산과 당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길을 맞으며 의리를 지킨 유일한 후보가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박형준 후보와 비교하면 많이 뒤지고 있지만 지금은 약으로 치면 이제 5회 말을 뿐이다. 역전 말로 홈런을 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이현우 여는 호라살과로 부산일보 닫는 호라살과로 정치부장의 사회로 부산일보사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여는 호라살과로 부산일보 닫는 호라살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큐. 21대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고도 연패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것도 두 번째다. 선거 난민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한데 스스로가 생각하는 패배 요인은 A. 전적으로 제 탓이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과정이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난 총선 때 두 번째 낙선할 때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 제가 42살에 국회의원이 됐다. 쉽게 국회의원 되다 보니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게 시민들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 처절하게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사람이 무슨 부산시장이냐고 하는데 시련과 좌절을 겪을 때 극복하고 일어나야 정치인의 미래가 있다. 홍수환 선수는 사전 오기라고 다운은 되더라도 KO는 안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 국부에서 낙선하자마자 2년 만에 대통령까지 했다. 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에 비해 공약 발표나 선거 운동 등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A. 솔직히 저는 조직도 약하고 예비 경선은 저와 몇 사람이 몸으로 때웠다. 정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발 안 되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최근에 모든 후보들이 입만 열면 일자리 공약이다. 여야 후보 없이 공언하는데 시민들이 이래 정치인의 허풍이라고 여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얼마나 홍보했는데 지금 그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나. 민주당 김영춘 후보도 일자리 20만 개 만들겠다고 하더라. 김 후보가 1년 만에 20만 개 만든다면 저라도 팔 걷어붙이고 지지하겠다.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아예 입으로 꺼내지 않는 게 시민들에게 두 번 고통 주지 않는 것이다. 이번 보선은 특히 1년짜리 시장이니까 공약은 될 수 있는 것만 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에 집중하는 게 맞아. Q. 예비 경선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본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났다. 반전 가능성이 있나? A. 2014년 새누리당 부산시장 경선에서 서병수, 권철현 후보와 맞붙었을 때 제 초반 지지율이 5%였다. 본경선 한 달 동안 TV 토론도 하고 유세도 하고 시민과 당원을 만나면서 한 달 사이에 최종 득표율로 33%를 받았다.
있었지만 1위 서병수 후보와 1에서 3% 밖에 차이가 안 났다. 한 달이면 정말 긴 시간이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야구 경기로 치면 현재 당내 경선이 박형준 후보가 6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재미없다. 6대2, 6대4로 따라 붙다가 9회 말 가서 7대6으로 뒤집어져야 시민들의 속이 뻥 뚫린다. 짜릿하고 역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줘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고 내년 대선 승리에 마중물이 된다. 광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은 국민의힘 텃밭이어서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드라마틱하게 이겨야 국민의힘도 부산도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큐. 국민의힘 공경상에 과열되는 분위기인데 A.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다. 일단은 경선이 치열해야 시민 관심도 받고 강한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정도는 경쟁 과정에서 괜찮은데 선을 넘는 건 네거티브다. 앞서 몇몇 분들이 공동으로 당 공관 위에 박 후보에 대한 의혹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자고 했는데 저는 동참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으로서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다. 저는 깨끗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 큐.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서 본인만의 정체성이 약하다.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언가? A. 부산과의 의리, 당원과의 의리 두 가지다. 출항만을 거듭하면서 부산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시장선거 나온 분들이 그동안 뭘 했나? 가덕시 공원 건설하자는데 현수막, 피켓 들고 시위 한번 해본 적 있나? 할 때 부산 국회의원 대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태 올리며 당시 김황식 총리 상대로 퍼부었다. 다른 후보들이 갑툭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못난 소나무가 선상 지킨다. 세 분 후보보다 제가 능력은 많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부산이 고통받을 때 함께 비를 맞고 부산을 지킬 사람은 저 박민식 뿐이다. 당원과의 의리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감옥가 계시고 선거도 연정연패에서 우리 당이 실의에 빠졌다.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나. 박형준 후보는 입당한 지 두세 달 됐다. 이현주 후보는 민주당에서 왔고 박성근 후보는 관료 출신이다. 부산과의 의리, 당과의 의리에서는 현재로서는 박성훈 후보 참여 없이 이현주 후보와의 양자 단일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박형준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나? A. 지난 20에서 30년 동안 부산이 침체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 리더십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60, 70대 공무원 출신, 모범생 출신, 행정가 스타일이 시장을 했다. 리더의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도 사라졌다. 단일화는 정치공학적 이유보다 이번만큼은 부산의 리더십을 바꾸기 위해 세대교체를 이루는 사장이 나와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본인은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많은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절을 안겨놓고 갑자기 부산시장 나온다고 하니까 이해되지 않는다. 역대급 참패를 했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단일화 제안하니까 언론에서 박형준 연합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데 그렇지 않다. 경선이라는 것이 단일화 과정이다. 8강, 4강전 거쳐 결승전 가듯이 저와 박성훈 후보 중 이긴 사람이 이현주 후보와 맞붙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박형준 후보와 결선을 치르는 것이다. 대변화의 방아쇠를 세게 한번 당겨보겠다. 제가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했다. 최동원 선수의 마 한번 해보입시더라는 각오로 부산의 위상을 되찾는데 한몸 불사르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와일드나이 F 산.